광복절 집회에 갔다가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최소 13명인 걸로 파악됩니다. 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5명, 그리고 경북과 부산이 각각 2명, 또 충북, 충남, 그리고 강원과 전북에서도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그날 집회에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데 문제는 광복절 도심에 모였던 이 몇만 명 되는 사람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회에 가셨던 분들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지역의 경우 지난 8일과 15일 집회 참석 인원을 1,3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21개 시군에서 버스 48대를 빌려 집회에 참석했는데 정확한 명단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300명을 다 명단에 파악한 건 아닙니다. 가도 나는 관계 없다고 발뺌하고 이런 사례도 많고. 부산과 강원, 충남 등은 집회 참가자라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회 참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2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약 1,000여 명 참석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 중에 어제 검사는 94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선 이번 주가 관건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또는 증상이 시작된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제일 많아서 이번 주 지나면 접촉을 통한 다른 전파자들을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보건당국은 이동통신 3사의 도움을 받아 광화문 집회에 30분 이상 머문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역학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통 3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때도 클럽 주변 기지국의 접속자 명단을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